자,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자, 2021년 1월 15일. 지금 밤 11시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힘냅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잘 보이나요? 자, 이제 목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판. 합판은 정의는 얇은 판을 한 장마다 섬유 방향과 직교 되게, 즉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이 방향, 그 다음에 이 방향, 그 다음에 이 방향, 3, 5, 7, 9 고수치는 아니에요. 홀수 겹으로서 겹쳐서 접착제로 붙여된 것을 합판이라고 합니다. 자, 단판 제법. 자, 로터리 배리어. 이거는 연필 같이 그냥 옆에 까는 겁니다. 아시죠? 일정한 길이로 이렇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베니어 두께는 베니어 두께는 0.5에서 3mm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로터리 슬라이스터 베니어. 이거는 도마에 그냥 하는 겁니다. 0.5에서 1mm. 자, 소드 베니어. 이것도 그냥 키는 거예요. 얇게 절단. 이해하시겠죠? 자, 합판의 제조법입니다. 합판의 제조법. 자, 베니어 합판, 베니어 합판인데 이건 단판입니다. 베니어에 접착제를 칠한 다음 여러 겹으로 겹쳐서 상온, 가온 또는 열합을 한다. 아시겠죠? 자, 합판 접착제를 보통 내수용 합판의 경우에는 패널 수지. 자, 내수용 패널 수지, 준 내수용 합판은 요소 수지. 내수용이 뭘까요? 그렇죠,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 준에서 바깥에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페널스가 더 고급이겠죠. 상위적으로 생각해도. 자, 합판의 특성. 판재에 비해서 균질하다. 목재 유연 높이서 강도가 크다. 왜? 겹겹이 쌓았잖아요. 맞지? 자, 단판을 서로 직교로 붙인 구조로 되어 있어 방향에 따른 강도 차이가 당연히 작겠죠. 너비가 큰 판을 얻을 수 있고, 곡면 가공에도 균열이 없고, 무늬가 일정하겠죠. 자, 표면 가공법으로 허범 효과를 낼수 있고, 외장적, 의장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함수의 변에 따른 팽창 수치 변형이 없겠죠. 자, 합판의 종류. 보통 합판, 특수 합판. 이런 게 있다. 자, 집성 목재. 제일 많이 나와요. 자, 1.5에서 5cm 두께를 가진 단판을 겹쳐서 접착한다. 판의 수가 홀수가 아닌 것은 합판과 구분된다. 이건 여러분 봐야 돼요. 자, 집선 목재 특징. 자, 목재의 강도를 인공적으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응력에 따라 필요한 단면을 만들 수 있고요. 보호 기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에 따라 아치와 같은 굽은 용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무게를 길고 큰 무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강도사 요구에 따라서 단면과 치수를 변화시켜 구조재료도 설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건조된 건조재 사용으로 비틀림, 변형 생기지 않습니다. 제제품이 갖는 옹이, 항열 등 결함을 제거, 분산시키는 강도의 편차가 작다. 여러분들, 집성 목재는 나무 똥과를 붙여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인공 목재. 인조 목재, 정의. 톱밥이나 이런 것들. 고열해서 만든다. 뭐, MDF도 있고, 뭐, 등등 있겠죠. 인공 목재 종류. 원료를 적은 비용을 구입했을 거, 재료군이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어디 많이 쓰냐면, 가구 같은 거 많이 써요. 자, 파티컬 보드. 칩보드. 자, 목재 또는 기타 식물질 절삭, 파쇄하여 소펴 이런 것들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 합성유지수와 같은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해서 열합, 절편한 목재 제품이다. 자, 파티컬보드의 특징. 자, 폐재, 부산물 등 저가치재를 사용해서 넓은 면적의 판성 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섬유 방향에 따른 강도 차이가 없습니다. 두께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방습, 방수 처리도 필요합니다. 허범성과 열의 차단성이 좋습니다. 표면이 평화하고 강도가 큽니다. 자, 목재 제품과 용도별 구분입니다. 집성은 목구조의 기둥, 보, 아치대 구조재. 자, 플로리파, 마루재. 콜크판, 콜크,
천장, 안벽 허분파. 콜코 뭔지 알죠? 그렇죠. 와인 벽닦음. 코펜하겐 리브판. 건축물의 벽 수장재. 이런 게 있다. 자, 섬유판. 자, 조각 내 목재, 톱밥, 대패밥, 볕지, 보리찜 등의 식물질 재료를 올려서 펄프로 만든 다음에 접착제, 방부제에 대해서 재판한 것이다. 연질 섬유판. 중밀도 섬유판. M, 미들. 경질 섬유판. 자, 연질은 연한 거, 경질은 두꺼운 거. 자, 중밀도는, 자, 톱밥을 압축 가공해서 목재가 가진 리그닌 단백질을 이용한다. 선생님은 무슨 단백질인지 몰라요. 목재 섬유, 고체적 인공 목재다. 자, 인테리어 공사 시 합반 대용으로 삼아 해산한다. 하드텍스, 뭐 이런 거 단다. 자, 내수성이 적다. 팽창이 심하다. 재질이 약하다. 습도에 수직하다는 결집이 있으나 비교적 감시자는 많이 사용된다. 아시겠어요? 자, 벽 천장제. 이게 코펜하겐 리브예요. 끼우는 거. 끼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가갑니다. 콜크. 뭐라고 했지? 그렇지. 콜크는 뭐다? 여러분들, 콜크 마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고 탄성, 단열성, 흡음수도를 넣어서 음악 감상실, 방송실의 천장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단열판으로 냉장고, 냉동고, 재빙공장에도 사용됩니다. 마룬날 쪼매판. 자, 마룬날. 일반적으로 파는 마룬날, 참나무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케이스 규격입니다. 자, 종류는 플로링 보드. 자, 케이스가 붙었죠. 이거는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표면을 가공해서 양측의 제혀 쪽매. 제혀 쪽매. 쪽매. 쪽매는 이렇게 붙이는 거. 옆으로 붙여나가는 거. 파키트릭 보드. 그런 게 있다. 파키트릭 패널. 그런 게 있다. 파키트릭 블록. 그런 게 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목재의 이용입니다. 목재 종류들. 합판. 얇은 판을 한 장마다 섬유 방향을 측정해서 3, 5, 7, 9 홀수 규모로 접착제 붙여낸 거. 단판 제법, 로터리 베니어, 슬라이스, 소드. 자, 합판의 제조법. 내수용 합판, 페놀, 준내수용 요소수지. 자, 합판의 특성. 판재에 비해 균질하고 목재의 위용을 높이 강도가 크다. 그 다음에, 단면을, 단판을 서로 직교로 붙인 구조로 되어 있어, 바에 따라 강도차가 적다. 그 다음에 너비가 큰 판을 얻을 수 있고 공면 가공을 해도 균열이 좋고 무게가 일치하다. 포면 강풍으로 허분을 끌어낼 수 있고 의장적인 효과도 날 수도 있다. 함수열의 변에 따른 팽창 수조의 방향성이 없다. 합판의 종류, 보통, 특수. 집소목재, 나무 똥갈에 붙인 거. 맞죠? 집소목재 특징, 목재의 강도를 인공적으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응애에 따라 필요한 단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호, 기둥이 한류. 자, 필요에 따라 아치와 같은 9번 용재를 만들 수 있다. 작은 부재로 길고 큰 부재를 만들 수 있다. 강도사 요구에 따라 단면과 치수를 변화시킨 구조재를 설계에 제작할 수 있다. 충분히 건조된 건조재를 사용함으로 비틀림, 변형 등이 생기지 않는다. 제제품이 갖는 옹이, 항해 등의 결함을 제거, 분사시킬 수 있으므로 강도의 편차가 적다. 인조목재. 정의. 인공목재, 가공하고 나면 톱밥이나 부스러기 등을 고혈압, 올려져야 리그니 등으로 목재를 섬유로 고착해서 만든 거. 파티클 보드, 칩보드. 정의, 목재 또는 기타 식물질을 절사 또는 파쇄하여 소편. 소편이 뭐야? 아주 그 작은 편,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합성소재와 같은 유기제조에서 열압, 재판한 목재입니다. 파티클 보드의 특징. 폐재, 부산물 등 저가치재를 사용하여 넓은 편재, 면적의 판상지 부러질 수 있고, 섬유 방위에 따른 강도 차이가 없다. 두께를 비율 차이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방습, 방수치료가 필요하다. 허브스가 열의 차단성이 좋다. 표면이 평안하고 강도 크다. 맞죠? 목재의 제품과 용도별 구분. 집소 목재, 플로링판, 콜크판, 콜크판. 이런 게 있다. 자, 섬유판. 조각 내 목재 톱밥, 대패밥, 볕짚, 보리찜 등의 식물성 재료를 원료로 하여
펌프로 만들고 다음에 접착제, 방부제 등을 첨가해서 재판한 것이다. 종류, 연질, 중밀도, 섬유판, 경질. MDF 미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 내수성이 적고 팽창이 심하며 재질도 약하고 습도에 의한 침출이 크다는 결집이 있으나 비교적 값이 싸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벽, 천장제, 코펜하겐 리브 이렇게 끼우는 거. 강당, 극장, 집회에 대한 음영조정으로 벽 수정제로 많이 사용된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콜크, 병탁구, 가볍고 탄성, 단열성 흡입도로 음악감 사실, 방수 천장에 사용됩니다. 단열판으로 냉장고, 냉동고, 제빙공장, 마루판, 쪽매판, 계속 규격, 종류, 이것만 하세요. 플로링, 보드, 바닥, 포면을 가공해서 양측면을 제어 쪽매, 그래서 막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목재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 선생님이 세 번 강의했습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the best or nothing. 자, amazing. 최고하지만 아니면 아예 시도도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